자, 우리 인간의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세포들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 세포들의 기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뭐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이다. 그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이고, 세포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유전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동을 잘 하면 그 세포는 건강한 세포야. 그래서, 그런데 그 세포들이 작동한다는 말은 세포들이 이 유전자들이 조절을 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조절된다는 말은 켜져야 될 때는 켜지고 꺼져야 될 때는 꺼지는 이런 조절을 뜻합니다. 그 참 기똥찬 조절이죠.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조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선 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리고,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샘플로 그린 겁니다. 이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 세포핵이란 게 있습니다. 이 빨간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 그러면 세포핵을 한번 가위로 찢어가지고 열어서 세포핵 안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염색체는 뭐냐 하면, 보니까 실 뭉치예요. 그렇죠?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고,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이 염색체예요. 그러면 이 실이란 건 뭐냐? 실이란 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줄이 몇 줄이에요? 예, 두 줄이 이렇게 꼬불꼬불 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유전자 모형은, 요거는 한 줄로만 된 모형이지만은 실제로는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줄이 두 개고, 그렇죠? 보라색 줄, 초록색 줄, 그렇죠? 그 이게 서로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탁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두 줄 사이에 이 노란색 물질,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 네 종류의 물질이 두 개씩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유전자의 구조는 무슨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조립식 구조.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왜 그래요? 네, 그렇죠.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유전자도 조립이 되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어떤 손상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받은 부분을 부분의 부속품만 어떻게 바꾸게 돼요.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조립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조립이 돼 있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유전자 부속품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줄도 토막토막이 나 있어 가지고, 이 줄은 하얀색 물질, 그리고 이 갈색 물질을 가지고 하얀색 물질인 줄을, 토막줄을 다 이어 가지고 긴 줄을 만든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얀색 물질과 물질을 이 갈색 물질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 하얀색 물질은 뭔가 하고 보니까, 요 하얀색 물질은 당분이에요. 당분. 예. 네. 여러분, 오늘 현미밥 잡셨죠? 그 현미밥 속에 당분이 많아. 그래서 그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당분을 한 개 한 개씩 연결시켜서 긴 당분 줄을 만들어주는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 인산, 골격. 그래서 이게 골격이다, 이 말입니다. 당하고 인산으로 구성된 골격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 네 가지 색깔로 된 물질. 이 물질들을 네 가지를 통틀어서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영어로는 base라고 불러요. 염기. 염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의 염기가 딱 이 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 A라는 염기, 왜 A냐? 이게 아데니난이라는 염기입니다. 이 빨간색 염기 T는 티민, 예. 파란색 염기는 구아닌 G. 예. 그 다음에 초록색 염기는 시토신 C. 이렇게. 그래서 A, T, G, C 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가 당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 염기 한 개와 당분과 인산을 합한 요 부속품을 DNA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실인데, 긴 이런 실인데, 이 뭐가 조립이 된 실이다? 예. 네, 이 DNA.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몇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종류입니다. 왜 DNA가 네 종류예요?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DNA가 딱딱 맞물려 가지고 요게 조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요 DNA와 요 DNA가 서로 붙어서 붙고, 그 다음에 G, C가 이렇게 붙고,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제 옆으로도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길게 붙여가지고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네 가지 DNA가 길게 연결된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한없이 길어도 다 보면 뭐예요? DNA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아무리 봐도 네 가지 DNA밖에 없어.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열어서 착 보면 뭐밖에 없어요? 0하고 1하고밖에 없어. 01011100001밖에 없어. 그 뭐예요, 그게? 0하고 1이 뭐예요, 그거?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예요. 이 유전자는 컴퓨터는 0하고 1 두 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는 좀 더 복잡해서 네 가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포도 결국 컴퓨터처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예요? 네 종류 A, T, G, C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아, 이게 글자구나. 그러면 이 글자에는 무슨 법칙이 있겠죠.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이 유전자를 다 해독한 겁니다. 그 해독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게? 예, 유전자를 다 해독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피라미드 안에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글자로 그 비석이 있고 그런데, 예,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영국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다 해독해냈습니다. 예. 네. 예. 2차 대전 때, 예. 독일 군이 쓰던 암호를, 미국에서 어떻게 다 해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군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다 알아서 폭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전자도 보니까 해독할 수 있는 뭐라고요? 문장이야. 네. 그리고 그 문장을 구성하는 글자, 철자, 그렇죠? 알파벳. 이것이 바로 DNA예요. 네 종류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자는 왜 두 줄로 되어 있을까요? 네, 그 두 줄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공책 보면 줄이 쭉쭉 쳐져 있죠? 그럼 왜 줄이 쭉쭉 쳐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쓰려면, 글자로 쓰려면,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네, 안 그러면 이상해져요. 자, 이 줄이 두 개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 상, 구, 이렇게 써야 이상구지. 여러분, 예? 네? 두 줄 사이에 안 쓰고, 이 자는 여기다 써놓고, 예? 상자는 여기다 써놓고, 구자는 여기다 써놓고, 이러면 누가 이상구라고 읽겠어요? 좀 뭐 썼냐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는
두 줄 사이에 써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두 줄이 있는 거예요. 아, 희한하죠. 그렇죠? 이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컴퓨터도, 예? 0011 하고, 0101 하고, 두 개 다 0 두 개, 1 두 개로 썼습니다. 써도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 순서가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럼 보세요. 자, 이응하고 이응을 여기다 쓰고 시옷을 여기다 쓰면 이상구가 뭐가 돼 버려요? 이 앗구가 돼 버려. 딴 사람이야. 글자는 꼭 같은데. 글자의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 네. 이상구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 앗구는 어떤 사람일까?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인가? 앗! 그렇죠?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네. 예. 네. 아, 그리고 또, 자,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시오는 본래 있던 자리, 이, 여기 있던 기억을 일로 갖다 놓은, 그 이영을 일로 갖다 놓은 어떤 놈이 돼요? 이상구가, 이사구가 돼. 좀 쪼라가지 않습니까? 예. 네. 확 달라집니다. 같은 글자일지라도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 네 종류의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DNA 구성 순서가 달라지면 유전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라는 것은 유전자가 암적으로 변질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염기, 그래서 이런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 서열. DNA 순서가 바뀐 거예요. 혹은 DNA 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란 말 한마디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병원 가실 일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병원 가시면 이때까지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간이 안 좋아서 왔다. 뭐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안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말로 두리뭉술합니다. 안 좋은 게 뭐냐 그게. 어떤 기관, 여러분이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게 안 좋다는 말은 거기에 변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변질은 뭐의 변질이에요? 세포의 변질이고 그 세포의 변질은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질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안 좋다, 나쁘다 이런 무식한 말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 제 콩팥에 염기 서열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들 깜짝 놀래요. 와, 이 사람은 염기 서열도 안 해? 네. 네. 이 사람은 유전자 학자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더 조심스럽게, 예, 더 잘 봐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예, 다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된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은 뭐예요? 문장이 뭉쳐 있는 거. 책이죠, 책.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왜? 염색체는 뭐 덩어리니까? 문장 덩어리니까. 즉,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 덩어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DNA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아데닌 DNA.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알파벳입니다.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글자, 노란색 글자, 파란색 글자가 이 세 글자가 합하면 the라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쫙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단어가 길게 연결돼서 뭐예요? 문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DNA가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문장이죠. 그렇죠? 그 문장이 바로 뭐라고? 유전자야. 유전자.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단어로 구성된 문장, 유전자, 문장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을 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염색체는 이 문장인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거니까 염색체는 무엇에 해당한다? 책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 속에는 이 23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데 면역력을 담당하는 물질, 즉 제가 어저께 잠깐 쓴 면역력을 담당하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항 바이러스 물질, 그 다음에 항 곰팽이 물질, 이런 거를 담당하고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23개 염색체 중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23권의 책 속에 있겠죠. 그래서 찾아냈어요, 과학자들. 아,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17번 책에, 책 17권에 맵혀져 있더라.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뭐라 그러게?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놀랍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세포 안에 실제로 책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라,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23개다. 근데 다행히도, 이 염색체 사이즈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키가 달라. 그 키 순서대로 염색체들을 쫙 세웠어. 그래가지고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요게 1번 염색체다 하면 이 염색체, 1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쯤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끝머리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느냐. 이거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만 여 개가 넘는 모든 염색체의 위치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니까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죠. 지도는 뭘 알아내는 거니까 위치를 알아내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인간 유전자 지도야. 아,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 1번 염색체는 제일 길어요. 키가 커. 2번은 조금 작고, 3번은 더 작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폐암에 걸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느냐. 이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엇에 걸린다?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되었어. 참,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결장암, 이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아, 파킨슨시 병. 파킨슨 병은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 자, 전립선암은 바로 여기. 1번 염색체 여기. 녹내장은 여기. 알츠하이머 병은 여기. 예. 자,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비만은 여기. 예, 간질.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치매, 간질 이런 것까지 다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돼. 예, 유전자.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 유방암은 13번 염색체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 자, 이거 보면 한이 없죠, 그렇죠? 아, 쭉 내려가서 보면, 자, 백혈병,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여기, 췌장암은 여기, 예. 동맥경화는 여기. 예.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긴 거 맞죠? 그렇죠? 무슨 병이든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은 이런 모든 질병들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줄을 어떻게 몰랐어요. 모르니까, 자, 모든 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고치는 법도, 그 병 고치는 법도 간단하죠. 병 고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돼? 모든 병이 유전자가 변질된 거라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회복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으니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유전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버리니까. 그러니까 원인 치료는 안 되고, 무슨 치료만 하고 있었던 거요? 증세 치료. 그래서 그 증세 치료를 일명 대증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증세에 대한 요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요법은 없어요. 현대 의학에 다 증세 치료 대증 요법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병원에 댕기시면서 받은 치료는 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받아본 일이 어떻게 없었습니다. 없었어.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받아본 일이 없었어요. 무슨 병이든지. 이제는 무슨 치료를 해야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원인 치료를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 치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모든 병의 원인은 유전자 변질이다. 그 유전자의 변질의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박수. 예. 아시겠죠? 예. 이거 원인 치료하시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저도 의사로서 계속 환자 보고 돈은 잘 벌렸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가 없어. 왜? 증세 치료만 해주니까. 여러분, 자, 위산 과다다. 위장 세포를 보면 그게 위산을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 위장 세포들이 있어요. 위장 세포의 종류가 많죠. 그런데 그러면 위산 과다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위산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과다로 작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산을 자꾸 뭐예요? 정상적인 때보다 더 많이 생산해. 네. 그러면 그 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너무 뭐예요? 활동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밝히지 않고 위산 과다입니다. 그리고 뭘 주는 거예요? 제산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위산은 산성이고 제산제는 알칼리성 물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산제를 먹고 나면 그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가면 산을 어떻게 위산을 중화시켜서 산이 떨어지면 좀 편해요. 그럼 그게 낫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산제를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자. 산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산이 또 모자라네? 그러면 위장세포는 또 어떻게 더 많이 또 생산해. 그러니 제산제 양이 점점 더 필요량이 많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원인 치료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산과다증 제산제를 아무리 몇 년을 먹어도 안 나요. 그런데, 한 3년 후에, 괜찮네? 점점 좋아지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제산제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야.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 치료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원인 치료를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원인 치료를 꿈도 못 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만큼 현대의학은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확신이 갔죠? 그러면
대증요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증세치료법에는. 그러나 원인치료법은 대증요법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까요? 증세를 치료하는 방법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를까요? 달라야죠, 그렇죠? 다른데 병마다 다 다를까요? 증세치료는 병마다 다 뭐예요? 다 달라요. 약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다 달라요. 자, 그럼 원인치료는 뭐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유전자를,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다를까요? 병마다 다를까요? 같죠. 여러분, 부산에 있는 소나타, 속초에 있는 소나타, 서울에 있는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다 같아요. 소나타가 고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같아. 같은데 어디에? 위치가 다를 뿐이요. 그렇죠? 1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지 15번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다 같아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꺼져 있는 유전자를 고쳐야 돼. 꺼져 있는 유전자. 예를 들어서 나는 암 환자다. 암 환자에게 꺼져 있는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요? 자연 항암제를 T세포에서 생산하지 않는 거죠. 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켜주기만 하면 다시 최고의 항암물질, 제약회사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항암물질. 옛날부터 내가 계속 생산하면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왔던 그 항암물질을 다시 생산하면 어떻게? 암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켜줄 수 있는 꺼진 그 유전자가 꺼진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켜질 것이냐? 그걸 알아야지. 그거 아는 것은 유전자의 위치에는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여기에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다 한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저께 여러분 제가 어저녁 첫 강의 끝판에 얘기했잖아요. 예? 네? 아,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기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 생기는 어떻게 받는 거라? 알면 된다. 그렇구나. 맞았어. 이제 알았어.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근데 뭐를 알면 진, 야, 이게 옳은 말이야. 맞았어. 내가 진리를 안다. 그 다음 또 뭐를 안다? 아, 감사를 안다. 야, 아,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야,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 진선미 속에 힘이 있다야. 그 힘을 우리는 생기라고 부른다. 그렇지? 예. 그러면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거짓을 알면 유전자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이야? 그럼 나를 속였단 말이야? 아, 나 참 꺼져야 안 꺼져요. 예. 유전자 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기가 막혀서 그렇죠. 기가 막혀. 거짓은 진실로부터 오는 길을 거짓이 어떻게 막아요. 예. 그래서 진실 속에 있는 길을 거짓이 막으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누구에게 속았다, 사기당했다, 그럴 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기가 막혀. 죽겠다. 죽을 맛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세포, 유전자 다 꺼지면 세포는 죽어요. 즉, 유전자 다 꺼지면 세포가 죽는다는 말은 생기의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 쓰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죽는 걸 뭐라 그래? 유전자가 너무 꺼져가지고. 그 기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절하면 죽었다고 난리가 나. 뺨 때리고 난리가 나. 정신 차리라! 와, 난리가 나. 그래서 깨나면 다행이고, 안 깨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기절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그 생기의 공급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 내 T세포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화합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이제 보니까, 내가 키가 뭐예요? 너무너무 막힐 일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기가 막힌 그 이유를 또 찾아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맞았어. 알겠어.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을 점차 해결해 가며, 기가 더 이상 막힌 것이 어떻게 뚫려서 다시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게 되면 암은 낫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죠. 예, 좋아요. 예. 저 소리 치신 분은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알겠지. 예. 아니, 여기, 우리 뉴 스타트의 그 전통이 그래요. 박수 잘 치고, 함성 잘 치고, 예. 이렇게 더 생기가 넘치시는 분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웃기려고 그래도 웃지도 않고, 박수 쳐라도. 이런 분들은 발전이 더뎌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책 떤다 그런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기서. 예. 네. 좀 주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주책이란 말이 본래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거를 뜻하지만은 이 뉴스타트의 주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뉴스타트의 주책은 주님께서 책임지는 거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책임지는 게 뭐예요? 병 낫게 하는 거예요. 예.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이, 책임져서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고 보면 맞습니다. 이 진선미 속에 극히 생기가 있는데, 진 따로, 선 따로, 미 따로 따로에도 우리가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가장 강력하게 받으려면 이 진선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폭탄주를 만들면 돼. 자, 술도요. 따로 이 세 가지 술을 따로 따로 먹으면은 그렇게 세지가 뭐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 섞어서 폭탄주로 그 폭탄주를 미국에서는 칵테일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폭탄주를 그러니까 진선미 폭탄주는 뭐예요? 진선미 칵테일. 여러분 칵테일이 뭔지 아세요? 칵테일. 칵테일이 무슨 뭐냐면 칵은 장딸기란 말입니다. 장딸기를 칵이라 그래요. 암탉은 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딸기의 테일은 꼬리입니다. 장딸기 꼬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온갖 색깔이 찬란한 깃이 다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폭탄주를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자, 진선미 칵테일이면 더 세겠죠. 그렇죠. 더 세겠죠. 그러면 진선미 칵테일은 뭐가? 자, 이 세 가지 술을 섞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섞으면 진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선한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맛도 나고, 예, 네. 그게 진선미 칵테일. 그러면 진실한 맛도 나, 선하기도 선해, 아름답기도 아름다워. 그런 게 뭐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뭐예요? 선해야죠. 사랑은 아름답죠. 그래서 이 진선미 칵테일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운 짓을 해서 밉다는 것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진선미 칵테일로서 굉장한 생기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 미운 거는 사랑의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우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참 우리 한국말 좋은 말입니다. 아주 유전자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이야.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 발달된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말 싫어해서 뭘 자꾸 죽겠다고 그랬어. 미국말은 죽겠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맨날 죽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네. 그 유전자의 상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면 어떻게? 죽겠다야. 맞지? 기가 막혀 죽겠다. 자, 너무너무 미울 때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 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 너무너무 짜증난다, 너무너무 두렵다, 너무너무 걱정된다, 너무너무 불안하다. 예. 이럴 때 탁
이 생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은 유전자의 조절이 어떻게 돼요? 조절이 혼란이 와. 그래서 조절 장애가 와. 그래서 분노 조절 뭐예요? 장애. 공황 장애. 그다음에 이제 혈압 조절 뭐예요? 장애. 막 맨날 화가 나고 맨날 밉고 맨날 걱정되고 이러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돼. 정상적으로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는 게 뭐 혈압 조절 장애. 그 다음에 관략근 조절 장애. 관략근이라는 건 자 우리 똥 눌 때 오줌 눌 때 관략근이 필요합니다. 오줌이 지금 마려워도 안 눌래. 그러면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안 눌 수가 안 누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오줌 나올 때 방광에서 뇨관으로 나온 그 사이에 방광과 뇨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꽉 조여 안 눌 거야. 금방 오줌 마려 죽겠어. 오줌 싸면 안 돼. 여자들 이거 가지고 고생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점점 먹고 이러면 이게 조절이 뭐예요? 안 돼요. 그리고 막 화가 나도 즉 이 조절에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사람이 바짝 긴장. 자, 내일부터 수능 시험이 시작된다. 그 막 긴장하면 똥이 안 나와. 이 홍문 관략근이 뭐예요? 꽉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관략근은 긴장하면 오므러들고 어떤 관략근은 어떻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하면 이게 풀려버려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풀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장과 식도, 그 식도가 끝나고 위장이 시작하는 부위에 관략근이 있어요. 이걸 유문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먹으면 어떻게 이제 위장에서 어떻게 음식을 주물럭 주물럭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주물럭되면 주물럭하다 보면 이렇게 위장이 수축을 해야 되니까 이 유문이 어떻게 돼야 돼? 닫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위장 안에서 생산된 산, 위산과 그 다음에 내가 먹은 뭐예요? 음식이 역류를 하지 않죠. 이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안 되잖아. 왜? 위장은 위산이 생산돼도 그 산에 손상되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서 위장벽을 어떻게 코팅을 합니다. 해가지고 위산이 생산돼서 위장에 고여 있어요. 고여 있어도 끄떡 없어. 왜?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이 그 위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점액질이 생산이 잘 뭐예요? 안 되면 위가 자꾸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따끔따끔하고 이제 그래서 그 위산 과다로 자꾸 배가 아프고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점액질 그다음에 이제 이 유문 이 관략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풀려서 잘 막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그 위산하고 먹은 음식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게 약간
저도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예,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위산이 쫙 오니까 식도에서는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점액질이 생산이 안 돼요. 그건 저 점액 생산 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위장에 있는 산이 올라오면 여기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아주 고생했어. 그러나 약은 뭐밖에 없어요? 제산제밖에 없어. 제산제 가지고는 그건 증세 치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조절이 잘 되도록 조절이 되려면 뭐가 공급이 잘 돼야 돼? 진선미, 이 올바른 에너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였다. 이거 이 에너지를 자꾸 막으면 기가 막힐 일이 뭐예요? 너무 많아. 기 막히면 죽겠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략근이 자꾸 풀려. 풀리면서 저 뒤에서 홍문에서는 뭐예요? 이거 꽉 닫혀 가지고 대변이 잘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변비에 시달리면서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는 경우가 요즘 젊은이들 간에 역류성 식도염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그 삶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유전자와 염색체와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실이. 실뭉치야, 그렇죠. 아, 실뭉치.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유전자가 나와. 아.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유전자가 꼬불꼬불한 유전자가 있고, 여기 이런 동글동글한 물질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 모형에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글동글한 물질을 우리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 이 특별한 단백질인데, 이 히스톤에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어. 그 왜 저게 있냐? 하고 보니까, 히스톤은 저 뭐 하려고 있냐? 하고 보니까, 그 히스톤에 감긴 부위에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요, 세상에. 스위치가. 아시겠죠? 스위치가. 그래서 이 스위치는, 자, 여러분, 이 강당에 들어오실 때도 저기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예. 그 스위치는 뭐 하려고 있어요? 예, 이 불을 켜고 끄기 위해서 있어요. 저 히스톤에 있는 유전자 부위에 스위치가 있는 이유는 그 부위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고 끌라고 있어요. 그럼 켜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꺼진 스위치를 켜려면 누가 와서 뭐예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또 켜진 유전자를 끌려면 또 스위치를 눌러야 돼. 자, 이런 현상이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이 놀라운 현상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노란색 물질, 그렇죠?
노란 물질이 어디서 날라와요? 날라와서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히스톤 쪽으로 가고 있어.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 이제 숫자가 많아졌죠. 노란색 물질이 점점 히스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 히스톤에 딱 가서 올라붙습니다. 올라붙으니까 땅 하고 유전자 꺼져버려요. 차. 뭐 할 노릇이에요? 귀신 곡할 노릇. 여러분 몸 안에서, 제 몸 안에서 이 현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조절. 자, 또 보세요. 자, 그래서 요 꺼진 유전자, 여기서 요까지가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유전자가 쫙 켜져 있는 거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어떻게 계속 생산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그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뭐예요? 죽여버리고 나면 더 이상 암세포 죽인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는 당분간 없죠. 다음에 암세포가 다시 생길 때 다시 켜지면 돼. 그래서 요거를 기통차게 조절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네. 왜? 인공지능이 뭐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유지는 인간의 기술로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유전자 켜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이렇게 올라붙으니까 유전자는 다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다시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유전자를, 켜진 유전자를 꺼버린 저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돼. 그렇죠? 이거 또 암세포가 또 생겼구나. 빨리 죽여야지.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물질 딱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물질이 와서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알려줘. 그러면 여기 똑 떨어져 나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이 물질이 와서 유전자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다시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유전자 꺼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야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냈구나. 그러면 이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복구시킬 수도 있어. 왜? 유전자 복구라는 게 복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 될지 몰라. 왜? 유전자, 꺼진 유전자 켜는 데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환자가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생기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아, 그 누군가가 나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어떤 아가씨한테 푹 빠졌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응. 그래서 온갖 알랑방구를 다 떨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응?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드디어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할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도 뭐예요? 저도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런 거 경험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 순간이 뭐예요? 유전자 팍 켜져서 안 켜져요? 이야!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예. 네. 예. 네. 예. 네. 그, 저는,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질질 끌면 온갖 소문이 다 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속전속결. 그, 질질 끌면 사람들이 또 눈치를 채고, 아, 이 박사님 뭐 누구를 좋아하더라 이랬으면 골치가 아파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온갖 알랑방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다 살펴보고 이 이은숙 봉사자가 앉은 자리를 찾아.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얘기도 말도 걸고 그래가지고 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혹시 개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내가 특별히 상담을 해드리겠다느니 온갖 알랑방구를 다 열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본부장 총무 하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이 분위기가 양 안 좋습니다. 왜? 했더니 그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에게 너무 꼬리를 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은숙 봉사자를 귀가시키는 귀가 좋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그 소문이라는 게 그게 참 이상하구나.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께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박사님이 열심히 이은숙 봉사자에게 꼬리를 치고 있다고. 그러니 문제가 좀 있더라도 좀 참고 가보자. 내가 속전속결을 할 테니까. 그럼 이게 속전속결을 안 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탁 해서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박사님,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와! 네? 저도 박사님을 사랑합니다. 와, 유전자가 어떻게 될게?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예? 예? 그 엔돌핀도 나오고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옛날 2002년 월드컵 때 예? 박지성 선수 슛 고잉 하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시청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 집에서 텔레비 보는 사람들도 세고 하고 그때 나오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기뻐지고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응어리가 생겨 이렇게 쫙 풀려 아시겠죠? 그럴 때 네, 역류성 식도염도 뭐예요? 이게 관략근 조절이 점점 잘 돼가고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 결국 뉴스타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갑자기 막 이 유전자 이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끝내주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돼? 이 에너지가 좋아야 돼. 생기야. 생기. 항상 짜증나고, 걱정되고, 예, 아, 불안하고, 이러면 생기가 이거 활발하게 예,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노란색 물질이 저게 뭘까 하고 세포 안에서 노란색 물질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화학적으로 분석까지 했다고. 분석하니까 아주 간단한 물질이야.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있는 소위 메칠기. 메칠기라는 물질이야. 예. 그러니까 요 메칠기가 어디 어느 스위치에 가서 붙어야 될 것인가를 누군가가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절하고 있는 거야. 예.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냈다니까요. 야, 이 메칠기라는 게 이게 의도적으로 조절되고 있구나. 예. 그, 나 본인이 몰라. 모르는데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내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똥찬 이런 의도적인, 막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야 이제 뭐 변질된 유전자 있으면 그 꺼집어내 가지고 뭐예요? 유전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전자 조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이제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게 잘 뭐예요? 되게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왜요? 왜? 인간에게 뭐가 더, 우리 인간은 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 진선미에 대하여 더 예민해.
식물들은 진선미고 뭐 주위 경치가 좋건 막 아무 상관 없어.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그래서 식물들은 변질 유전자 조작해서 끼워 놓으면 잘 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시시각각 어떻게 아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진선미의 감동이 달라요, 안 달라요? 시시각각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지, 나를 속이지, 미워하지, 예, 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지, 예, 시험 봤는데 떨어졌지, 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겁니다. 아, 이 유전자의 조절은 어떤 거구나? 기가 막힌 이게 정말 귀신 고칼로리시구나. 아, 그래가지고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아시죠? 얘는 우울증에 걸렸어. 애들 지금 7살인데 6살 때 1년 전부터 보세요. 쌍둥이니까 옷도 저렇게 같이 입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왜 외부적으로는 환경이 꼭 같아. 근데 유전자의 현상이 달라져 버렸어. 얘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 엔돌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왜 꺼졌게? 다 같은데 생기기도 꼭 같고 서로 질투할 서로 누가 더 이쁘고 안 이쁘고 이거 뭐 질투할 필요도 없어. 근데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 버렸어. 왜요? 가 모든 외부적 요소들은 다 꼭 같은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각이다. 얘는 지금 우울증 걸려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우울증이 있으면 예, 뭐 잠도 잘 깊이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예. 왜 그랬냐 하면 1년 전에 애들 엄마가 이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한 2주 동안, 한 20일 동안 이 고생하느라고 얘들 잘 못 돌봐준 거야. 예. 네. 그런데 그랬던 것을, 엄마가 그랬던 것을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꾀병을 앓았다. 근데 얘는 엄마가 진짜 아팠던 거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안 꺼져요. 아시겠죠? 엄마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무선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전자는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얘가 뭐 노란색 물질 저 며칠기를 엔돌핀 생산 유전자에 갖다 붙여서 꺼버린 거는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며칠기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기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이것을 정확한 유전자에 이동시켜서 그것을 조절해 가고 있다 이거죠.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만 하는 거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것에 뭐? 긍정, 부정 사이에서 나는 뭐를 하고 있어?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타임지 표지에서도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엇의 선택? 긍정의 선택. 예. 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먹는 생활 습관도 새로운 거, 새롭게. 왜? 생활 습관도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자. 운동 안 하던 것도 뭐예요? 운동하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스트레칭이란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은 스트레칭은 무엇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 모세혈관 그렇죠. 모세혈관 왜? 이 모세혈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없어지기도 쉽고 더 뻗어나가기도 쉬워요.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스트레칭, 그러므로 모세혈관을 더 잘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심호흡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근육을 땡겨줘야 된다. 스트레치라는 게 땡긴다는 말입니다. 딱 땡겨준다. 네? 그래서 옆구리 근육 땡기기 위해서 여러분 80이 다 돼가는데 유연해요 안 해요? 유연해요. 안 아파요. 이거 스트레칭 안 하는 사람이 하면 이 정도만 가도 뭐요? 왜 산소가 부족해? 왜 산소가 부족해? 모세혈관이 줄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암 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더 익숙한 세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온 몸에 모세혈관들을 어떻게 더 뻗어나가서 산소 공급을 다 해주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암세포들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해서 죽었다. 왜?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숨을 죽이고 삽니다. 왜? 막 긴장하고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숨 잘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고 운동도 부족하니까 모세혈관이 온 몸에 퍼져 있어야 될 모세혈관이 전반적으로 수축하고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숨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잘 하면 예, 모세혈관이 쭉쭉 뻗어져 나가서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야, 산소가 없어서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그러던 세포들이, 암세포 안 돼도 되겠네? 이렇게 되고, 암세포들도 뭐예요? 야, 이거, 갑자기 현미가 들어오네? 갑자기 뭐예요? 산소 공급이 좋아지네? 갑자기 운동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암세포들도 한때는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습니까? 정상세포였어요. 예.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유전자들이 자꾸 변질된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고지방 식사,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죽을 지경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 네. 얌전하게, 점잖게, 예. 네. 네. 정식으로 먹고 살래, 이게 안 사라져. 그러면 뭐가 돼야 돼? 깡패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뺏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게 세포들이. 그게 세포가, 정상 세포가, 순진한 세포들이 상황이 악화되면, 환경이 악화되면, 나쁜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이 모여서 항상 그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암세포들은 항상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살려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상황이 좋아져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해서 오늘 아침부터 스트레칭도 했다. 예. 네. 야, 이거 건강식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먹을만 하네? 이래 싸면서, 야, 이거 먹고 내가 앞으로, 열흘 동안, 20일 동안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신 어떤 분이 하도 고기 해가지고 오늘 고기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고기라고 주냐? 그러지 말고, 야! 채식으로 한 만든 고기도 뭐예요? 맛있네, 이거? 이렇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암세포들이 항상 부르던 노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지금 암세포들이 이제 하룻밤 지나고, 지금 암세포들이, 이거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거. 응? 야, 이거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안 됐나?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이야, 건강식도 맛이 좋구나, 공기는 너무너무 좋다, 이야, 저 벚꽃 봐라, 이 진선미가 막 그 생기가 공급이 되면 암세포들이 내일 모레쯤 되면요, 짐 싸자.
그래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회복되게 됐어. 유전자 회복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기가 들어오면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박수만 하면 좀 약하니까 한번 함성으로 생기만 받으면 생기만 들어오면 우리들의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